자, 이번에는 업장에서 나가는 미역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미역은 물 불려놨다가 살짝 미리 데쳐놓는 게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만드는 방법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식초. 우리 과장님 솜씨가 좋은데 오늘은 미역 초무침이시네요. 네, 마늘. 설탕, 소금, 고춧가루, 이제 조물조물 섞어서 양념이 골고루 이제 섞이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료를 보면. 고춧가루, 소금, 설탕, 마늘, 대파 같은 거, 참깨, 식초,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당연히 물미역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양념을 해놓고 미역 데쳐놨다가 나갈 때마다 조금씩 묻혀주는 게 좋죠. 한 번에 많이 묻혀놓으면 물이 생기죠. 오이를 살짝 그 저기 소금에 절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물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를 알고 음식을 해야 신선하고 맛이 있지. 참고로 이제 한식 뷔페에 우리가 나가는 건데 뷔페락에서 미리 다 묻혀놓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묻혀서 내놔야지. 꿰소. 우리나라 음식에는 꿰소금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맛을 또 굉장히 돋구어 주니까 건강에도 좋고. 담는 거야 원하는 대로 그릇 자기가 필요한 곳에 담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초무침을 받고 다시 한번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미역 초무침이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데친 미역, 무, 오이, 무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지만 그다음에 식초, 설탕, 소금, 통깨 이렇게 드시고. 데친 미역을 먹기 좋게 썰어야 되겠고, 오이는 이제 좀 듬성듬성 썰어도 되고, 채 썰어도 되고, 그렇게 양념을 고로 섞어서 거기에 묻혀줘야 되겠죠. 그럼 오이 대신 이제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자기가 같은 재료에다 약간을 덧붙여서 다른 맛과 색을 낼 수 있는 게 음식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맛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역에는 철분 함량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아주 칼로리가 낮은 좋은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미역 초무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